G713 키보드, G715 무선 키보드, G705 무선 마우스, G735 무선 헤드셋과 커스텀 화이트 감성의 로지텍 오로라 컬렉션이 발표되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게이밍 기어가 컨셉인데 현실은 남자들이 더 난리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감성에 충실한 로지텍 오로라 컬렉션 중 G715 무선 게이밍 키보드, G705 무선 게이밍 마우스, 그리고 함께 출시된 몇 가지 액세서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G735 무선 게이밍 헤드셋의 경우 아직 국내는 출시가 되지 않아 다루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요. 뭐 그건 기회가 되면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이 남자들이 환장하고 있는 로지텍 G 오로라 컬렉션 궁금하시죠? 바로 가시죠. 최근 출시되는 로지텍의 신제품들은 비닐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도 패키지에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기상이변이 심상치가 않은 요즘 이 부분은 좋은 변화라 생각됩니다. 자, 구성품으로는 USB 연장 케이블, A2C 젠더, 수신기, G705 마우스가 있습니다. 무광 화이트, 반투명한 확산판, 휠과 기능 버튼들은 로지텍 라일락 컬러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크기가 정말 작습니다. 옛날 로지텍에서 나왔던 미니오비라는 마우스가 있었는데 그 제품보다는 아주 조금 커진 느낌입니다. 스펙표만 보면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비슷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엄지손가락을 받칠 수 있는 핑거레스트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슈라와 크기 비교를 해보면 많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무게는 85g으로 G705가 훨씬 무겁고요. 크기 보고 한번 놀라고 이 마우스 잡았다가 무게감 때문에 두번 놀랐습니다. 좌우 클릭 버튼은 분리형 구조라 클릭감 자체는 깔끔하네요. DPI 조절 버튼은 마이크로 택트 스위치가 들어가서 일반 마우스 클릭 스위치보다 클릭감이 고급스럽고, 이 사이드 버튼은 클릭 스위치와 동일한 느낌입니다. 하판도 완전 깔끔하게 흰색으로 적용되어 있네요. 하우징도 화이트, 피트도 화이트, 전원 버튼과 이지 스위치 버튼은 라일락 컬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RGB LED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소 5발 이상은 되는 것 같고 LED가 많은 만큼 효과가 부드럽고 예쁩니다. 보통 무선 마우스는 배터리 사용 시간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적용하던지 완전 없애는 게 요즘 추세인데, 적용된 LED 개수만 봐도 이 오로라 컬렉션은 감성에 충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전원을 켜고 끌 때 RGB LED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것도 아주 좋네요. DPI 버튼을 누르면 화이트, 오렌지, 사이언 세 가지 색상으로 현재 감도를 알 수 있고 3단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G705는 라이트 스피드와 블루투스 두 가지 무선 연결 방식을 지원하는데, 하단에 있는 이지 스위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환이 됩니다. 자, 눌러보면 파란 LED가 깜빡이죠. 블루투스 페어링 대기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연결 방식의 전환이 빨라서 답답하지 않다는 건 좋네요. 충전 포트는 USB C타입입니다. 드디어 로지텍도 C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RGB를 켠 상태에서 배터리 사용 시간은 40시간인데 이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G705는 LED가 꽤 많이 적용이 된 제품이라 뭐 이 정도면 나름 긴 편이라 생각이 듭니다. G715 무선 게이밍 키보드, USB C2A 케이블, USB 젠더, 각종 매뉴얼, 그리고 이번 오로라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름 모양의 팜레스트가 있습니다. 키보드 외형만 보면 특별한 게 없지만 이 팜레스트를 올리면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제품 기획이라는 게 정말 작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완성도를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게 경이롭습니다. 수신기는 G913 탱키리스처럼 키보드 뒷면에 수납되는 방식이고, 컬러와 재질 역시 G705랑 거의 비슷한 무광 화이트, 반투명 광 확산판, 각종 포인트에는 라일락 컬러가 적용되었습니다. 87키 탱키리스 배열에 하단 모듈은 1.25U와 6.25U의 스페이스바로 되어 있어 키캡 호환성도 좋고, 요즘 로지텍 기계식 키보드들이 변태 배열이 아니라는 점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키캡 세트도 같이 출시되었습니다. 핑크, 그린 두 가지 색상의 키보드 플레이트도 교체 가능하게 출시되었습니다. 로지텍이 커스텀 파츠 뭐 이런 거 원래 잘하거든요. G9 같은 마우스를 보면 그 당시엔 정말 센세이셔널한 제품이었죠. 이번 오로라 컬렉션에서도 과거 로지텍의 혁신적인 모습들이 보여져 반갑습니다. 정발가는 249,000원입니다. 가격 활발하죠. 하지만 해외가가 199.99달러인 걸 감안하면 정발가는 비싸지만 또 싸다고도 느껴집니다. 최근 모 브랜드가 출시한 140달러짜리 마우스 가 한국에선 230,000원에 출시해 뭐 어이가 없었는데요. 뭐 커뮤니티도 가격 때문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더라고요. 뭐 촬영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환율이 1,356원인데 부가세를 빼면 270,000원, 부가세를 더하면 300,000원입니다. 하지만 로지텍은 환율에 따른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시국을 감안하면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상세 페이지나 박스에 키캡 재질에 관한 표기가 없어서 저는 당연히 ABS 키캡이라 생각했는데 키캡이 PBT인 것 같습니다. 질감이 PBT예요.
뭐 이런 건 박스나 DB에 삽입해서 자랑해도 될 듯한데 알다가도 모를 브랜드입니다. 자, PBT 키캡은 일반적으로 ABS보다 내구도가 좋고 오래 사용해도 손때에 강하고 쾌적한 촉감을 주죠. 그래서 요즘엔 PBT 키캡을 많이 선호합니다. PBT 키캡을 기본적으로 적용한 건 좋은 변화라 생각되고요. 하이엔드 제품답게 잘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컬렉션은 여성을 위한 게이밍 기어잖아요. 여성분들은 손톱이 조금 기니까 ABS 키캡을 썼더라면 긁히고 마감이나 각인이 벗겨지는 경우가 생겼겠지만 이중사출 PBT는 내 마모성 면에선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아주 좋습니다. 깨끗한 화이트에 파스텔톤의 조명까지 이쁩니다. G71호 역시 전원을 켜거나 끄면 특유의 RGB LED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이쁘고 로지텍이 오로라 컬렉션을 출시하기 위해 신경을 조금 썼다는 느낌도 듭니다. 로지텍 G 전용 소프트웨어인 G허브를 설치하면 매뉴얼이 나옵니다. 이 집 PPT 잘하네.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매뉴얼이 따로 있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정말 알기 쉽게 되어 있네요. DPI는 초기 상태에선 3단계로 돼 있었는데 G허브에서 최대 5단계까지 설정 가능하고 최소 100부터 최대 8200DPI까지 지원합니다. 히어로 16K가 나온 지 5년, 요즘에는 히어로 25K 센서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낮은 DPI죠. 하지만 저는 게이밍 마우스 센서는 DPI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점핑이나 스키핑 없고 트래킹 정확도만 좋다면 DPI는 3200만 지원해도 아무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히어로 센서를 사용한 G304를 사용해보면 히어로 16K, 25K 센서가 들어간 G무선 G슈라보다 밀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G705는 딱히 밀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DPI는 낮지만 트래킹 성능이나 응답성이 제 수준에선 불편한 점이 전혀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얀색 하우징 그리고 구름 같은 팜레스트, 워낙 외관이 몽글몽글해서 막 구름 같은 느낌을 기대했지만 타건은 생각보다 평범합니다. 뭐 예전 로머 G 스위치를 생각하면 요즘 GX 스위치 정말 좋은 타건감입니다. 자, 스테빌만 조금 신경 쓰면 더 좋아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 로지텍 게이밍 키보드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로지텍 오로라 컬렉션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슬로건은 여성들을 위한 게이밍 기어지만 다리털이 덥수룩한 남자들이 더 난리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광고 모델인 조유리가 너무 예뻐. 여성을 위한 게이밍 기어였으면 손석구가 모델을 했어야지. 너 납치된 거야. 뭐 역대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중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G705. 이 손이 작은 여성 게이머들이 사용하기에 좋고 옛날 로지텍 미니홉을 그리워하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함께 출시된 G715 무선 게이밍 키보드는 화이트 데스크 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 교체 가능한 탑 플레이트와 키캡으로 포인트를 준다면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이 구름 모양 팜레스트 기가 막힙니다. G735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 출시되지 않은 것이 너무 아쉽지만 뭐 로지텍에서 성능이 아닌 감성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오랜만에 다뤄봐서 너무 좋았고요. 환율이 미쳐 날뛰고 있는 요즘 같은 시국에 비싸지만 저렴한 정발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G735가 출시된다면 꼭 풀세팅된 화이트 감성 데스크 테리어를 만들어 보고 싶네요.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